자,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를 위한 또 건강한 습관이죠. 매일 아침 만나 뵙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하는 11월 4일 전일 시장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또 정리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어제 시장. 네, 어제 오늘 새벽에 FN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직전에 3대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네.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을 해서 역사적인 고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나스닥이 1.04% 상승, 다우가 0.29%, S&P 500이 0.65% 상승했고요. 특징적인 것은 다우가 0.29% 상승해 나스닥이 1% 이상 상승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러셀 2000 지수가 1.79% 상승을 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WTI 가격이 84달러 근처에 있었는데요. 8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단기에 요 3개월 내에 가장 큰 폭으로 어제 하락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달러인덱스 93.87 별 문제 없었고요. 원화 1178원 어제 약간 올라간 상황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테이퍼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서 1.6%에 거래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테이퍼링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들으시겠지만 간단히 언급을 좀 드리면 네. 11월에 시작을 할 것이고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나갈 것이고 8개월 동안 진행을 해서 내년 6월에 끝낼 것이고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이다, 일시적이다는 표현을 계속 썼는데 그 부분을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완전 고용의 부분도 굉장히 자신 있어 했는데 약간 한번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바꿔나갈 수 있다 속도를 그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통제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좀 썼고요. 이런 표현들은 2013년 말에 벤버넝키 의장이 얘기했던 그러한 커멘트와 아주 유사한 그런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시장 움직임도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 전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발표 이후에는 시장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좀 전에 뉴스 3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버지니아주의 공화당 승리로 인해서 바이든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운송 지수나 다우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성장주 쪽에 있는 나스닥이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면 테이퍼링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실제로 과거에 금리 인상을 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보통 성장주는 하락하고 가치주가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흐름을 보면요. 그럼 실제로는 성장주가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가치주들은 오랜 동안, 한 10년 동안, 중간에 반등을 했지만은 그렇지 못했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배워왔던, 과거에 생각했던 흐름은 금리 인상을 하면 성장주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가치주가 오르고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은 나타났지만 결국은 지금의 성장주들은 예전처럼 드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주는 충분히 이익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대장으로서 선도주로서 이어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오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재기를 하니까 나올 법해요. 책이 왜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냐면요. 어제 하락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코스피 1.25% 하락해서 2975포인트, 3000포인트를 다시 내려왔고 코스닥이 0.4% 내려와서 1005포인트인데요. 외국인들이 이틀간 선물 시장에서 1조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베이시스가 컨탱고로 플러스 0.8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 우리 잠깐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1조 500억 순매도를 하면서 베이시스가 종가 기준으로 백워데이션에서 마이너스 0.4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대규모 프로그램 매도가 어저께 출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쉽게 올라갔다 쉽게 빠졌다 하는 이렇게 취약한가라는 정도의 좀 언짢은 그런 어제 하루의 시작이 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냥 표현을 제가 언짢다로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냥 냉정하게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의 흐름에 맞서는 대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수급적 영향에서 수급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좀,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어제 미국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다시 또 반등 시도를 좀 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여기서 계속 등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또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8,400억의 순매수를 했고 어제 외국인들은 4,500억 순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히 많았고요. 기관들은 4,200억 순매도 이건 금융투자가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하되면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어제 상장했는데 상장 후에 곧바로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13위에 진입하는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상장을 했다 엔캠도 계속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와 2차전지 그리고 게임 중에서 주도 종목만이 차별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하자마자 시총이 13위예요? 예. 카카오페이가? 네. 그렇습니까? 카카오 그러면 카카오 있고 카카오뱅크 있고 카카오페이 10등 뭐 위아래로 다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그렇죠. 카카오 게임도 있죠. 아 카카오 게임? 예. 아 카카오 게임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그런 자료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이런 쪽은 그냥 성장주라고 그냥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들의 지금 플랫폼들이 향후의 대세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익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봐야 된다. 지금의 소위 빵이나 망이나 얘기하는 그런 주식들의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제 자료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시장 전망이나 전략들 좀 말씀드려보면요. 네. 일단 테이퍼링이 발표가 됐습니다. 테이퍼링 이슈는 소멸이 됐습니다. 테이퍼링 이전에 시장이 흔들리다가 테이퍼링에 즈음하거나 가는 동안에는 과거의 경험상으로는 시장은 뭐 이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유동성 장세가 마감되고 이제 긴축의 시대가 서서히 온다라는 거는 감안하면서 중장기적인 시황관을 가져야 되고 이것은 시황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섹터에서 투자를 가져가야 되느냐 포트폴리오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 한 축으로 놓고요. 그리고 금융정책 즉 파월 의장에서 이제 앞으로는 재정정책 옐런의 입이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3년 12월에 테이퍼링 발표하고요. 2014년 지금 제가 차트는 오늘 좀 그냥 보여드리지 않고 말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7% 아주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2013년도에는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근데 2014년도에는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금리 인상을 2016년도에 했는데 2015년도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면 지금 이 경로대로 과거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추정을 하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보다 더 큰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지금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이 과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이나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과거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22년도에 미국 시장의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만약에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변동성은 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황 쓰시는 각 하우스의 시장 시황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페이퍼들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결정이 났으니 이제 금리 인상은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2022년 말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내년 중반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네.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년 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러면 적어도 연말과 내년 1분기까지는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이것으로 인해 긴축과 관련된
노이즈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시장은 거기서 벗어나서 경기와 관련된 지표로 움직일 것이고, 그리고 시장이 그렇게 크게 하락할 염려는 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오늘 많이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이에 우리 시장은 어땠냐라고 보면요, 2013년도에는 미국 시장을 따라서 올라갔지만 그렇게 큰 폭으로 가지 못했고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016년 동안 3년 동안 여러분 그 연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 3년간 박스 피해 있었습니다. 이 폭이 10%도 안 되는 폭으로 3년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박스 피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장기 시황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시장이 왜 박스 피해 들어갔냐면, 테이퍼링이나 미국의 긴축이 진입이 되면은 소위 재무구조가 안 좋은 국가나 기업들이 위험이 닥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테이퍼링 얘기 딱 나오자마자 네. 곧바로 신흥 뭐 5대 위험 국가 이런 게 발표가 됐습니다. 뭐 거론을 한다면은 브라질, 터키, 남아공하고 뭐 또 남미에 있는 그 국가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발표가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런 국가들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통화의 환율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벌써 이제 얘기가 나오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국가들이 이제 위험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 체력과 경제력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런 국가들과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그렇게 위험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우리 시장이 차별화돼서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간 박스 피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4년도에는 좀 박스권에 있다가 2015년도에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코스닥이 초강세였던 시기였습니다. 네. 29% 상승을 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바이오 아니었어요? 네. 바이오하고 화장품, 중국 내수들이요, 뭐 건자재 이런 게 이제 많이 올랐을 때인데요. 어떤 표현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이 시장이 여기서 우리 지금 현재 시장 체력으로 인해서 이 지금 현재 3,000포인트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여기 박스권으로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어떻든 투자 수익을 누리는 자금들은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과거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꼭 좀 전에도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과거에 그랬다고 뭐 앞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네. 경험을 토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 요즘의 시황은 좀 전에 좀 답답하다, 어제 좀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좀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시장이 쥐락펴락해지는 시장인가 이런 좀 답답함이 있는데, 일단 3,050포인트의 세 번째 돌파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50포인트 돌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3,050포인트를 돌파하면 위로 좀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 시장 이제 수익도 안 나고 미국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말씀 점점 더 많이 하고, 저도 어제 저녁에 주식 정말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일반 기업에 다니는데 근데 주식 투자 많이 해요. 재밌어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요즘에 뭐가 제일 재밌냐,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면 요즘에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 친구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좀 실망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우리 시장에 지금 3,000포인트 아래에서 거래되는 걸 보면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네. 여기서 아래쪽보다는 좀 뭔가 사서 위쪽을 바라보는 심리가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을 보더라도요. 물론 삼성전자가 당연히 그렇지만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SDI니 LG이노텍이니 전기니 이런 쪽씩 보면은 그런 주식이 지금 실적 대비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보면 야 이거 올라갈 때가 됐는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조건 지금 올라갔다고 됐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주시하면서 언제든지 지금 터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반등 시도하면 매물이 자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매물 때문에 자꾸 나와서 등락을 해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저는 직전고 좀 돌파할 거라고 이제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주요 이슈 및 뉴스 몇 가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CJ&M 등 그 방송 콘텐츠 종목들이 좀 약세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애플 TV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애플 TV 어제 시작이고요. 디즈니 플러스는 다음 12일 날 론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맨날 그 한동안 철광석 얘기하고 구리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철강주 막 오르고 또 구리 관련주도 오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은 또 다시 또 원위치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또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요즘에 요소수하고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관련된 기초 소재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 증가하고 있죠. 지금 위드 코로나 되면서 확실히 그래서, 효과가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행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특징을 보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즘에 좀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 이를 경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약세예요. 그러나 차량용 반도체, 모바일 반도체, 그리고 장비 주들은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미국의 종목들을 써놨는데요. 우리나라 종목들 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모바일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장비, 후공정 장비 이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익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늘 관심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갖고 계시더라도 그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종목을 쉽게 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는 웹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시황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웹이라는 거는 저도 뭐 영어를 잘 못해서 보니까 예 네. 강타하다 후려치다라는 용어라고 하네요. 영어가 그 웹플레이션이라는 거 뭐냐면 요즘에 보면은 웬만한 가격들이 다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한번 오르면은 목재 가격 뭐 부동산 때문에 급등했다가 내려왔죠. 철광석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또 요즘에 이제 유가도 급등했는데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또는 뭐 BDI 운임지수도 급등했다가 요즘에 또 내려왔어요. 이런 네.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게 이 팬데믹 유동성과 변목 현상으로 나타난 가격 급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정상화의 급락이 가능하다. 요런 자료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왜 요걸 말씀드리냐면 여기 동의합니다. 저는 여기에 좀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요소수 얘기하면서 여기 관련된 종목이 뜨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철강 가격이 뜬다고 해서 철강 주주들이 막 상승을 하고 구리 가격이 뜬다고 해서 구리 가격도 막 뜨고 왜 이런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성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역대의 수주를 받고 있고 성과가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다고 해요 올해요. 그런데 지금 요즘 자료들을 보면은 내년도에는 수주가 약 20% 24% 좀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나 약간 전반적인 사회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가격의 급등이 네. 상당 부분 팬데믹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상화의 하락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거래를 해야지. 거기에 가서 우리 무슨 얘기했습니까?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빅사이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빅사이클 맨날 얘기하다가 주가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지금은 빅사이클에서 떠났는데 그럼 빅사이클이 그렇게 짧았냐라고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는 이 웹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적정한 표현이 아닌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 전략과 투자 기간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좀 판단이 들어서 네. 이것을 용어를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웹플레이션. 네. 그럼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계속 강화한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런 것들도 시장이 우리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분 좀 외로움 되지만 기업들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 투자자로는 또 더 빨라야 되지만
보면은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두산, 한화, SK 모두 다 친환경 한다, 친환경, 친환경 얘기를 하다가 네. 그 태양력이나 풍력 한다 그러다 지금 그 주가는 상당 부분 좀 내려와 있죠. 네. 한때 막 열광을 하다가 좀 내려와 있는데 메타버스 얘기를 사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미국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지금 자사 협력 플랫폼 팀즈를 통해서 아바타 및 가상 공간의 미팅 공간을 설정한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기에서도 가능한 메타버스 화상 회의를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실제적인 손도를 갈 거다. 게임 그런 거 아니야.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회의하고 이런 것에 메타버스가 중요한 거야.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도 플랫폼 내에 게임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플랫폼 내에 넷플릭스의 그 컨텐츠가 있잖아요. 그 컨텐츠를 이용한 게임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하면서 인기 드라마 모티브를 통해서 한 다섯 종을 발표한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이키도 여기에 또 한 번 거들어서 온라인 가상 세계 내에서 나이키 상표를 니들 쓰지 마라. 우리가 여기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겠다, 장사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을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런 종목 하나 하나에 우리가 관심도 갖지만 흐름을 보는 거죠. 이런 흐름을 보면서. 또 그저께는 또 제가 이런 사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저께는 또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들을 또 만나서 요즘 뭐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들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게임즈하고 그 뭐죠? SM 같은 뭐라 그러죠? 컨텐츠. 예? 연애 캔 엔터. 엔터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한 종목들의 핵심은 전부 다 메타버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설화성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더 못 간다라고 하는 측이 있고 또 여기서 뭐 이제 이거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 측이 설왕설래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듣거나 이런 뉴스가 들으면은 뜻을 들으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면 제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탑에 있는 종목을 하는 건 분명히 직접 투자해서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드웨어 있잖아요. 기술. 그런 것들은 분명히 그냥 잠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쪽에 좀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 네, 네. 그건 또 뭐가 있는지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네.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도 맞았고요. 종목들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강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에코프로, SK팜, 엔캠, 녹자랩셀, 상하프론테크, 심텍, SL, 넵튠, 유니드 이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절대 추천은 아니고요. 네. 제가 왜 제목을 보시면요. 얘네들이 주도주 또는 얘네들이 관리주 뒤에 쓰이는 관리주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은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시장에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아니면 주도 개인들이든 돈 많은 개인이든 지금 관심이 많고 그 주식이 떨어지면 계속 사려고 하고 관심권에 있는 주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약세 시장에서 아주 돋보여요. 시장이 약할 때 걔네들이 덜 하락하거나 또 반등할 때 아주 세게 반등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네. 어제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물론 개별 이유가 있지만 좀 눈에 띄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는 더 넣어야 된다. 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냐면 이렇게 약세 시장에 강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조종을 보이면서 빠지면 우리한테 기회가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종목들을 항상 체크하고 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리, 이런 주식들은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맞나요? 누군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안 빠지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있다? 항상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을 하락할 때 사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 여러분. 센 놈들이란 얘기죠. 예, 지금 예, 현재. 예, 맞습니다. 네, 센 놈들.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 주식 시장의 센 네. 친구들까지 네. 네. 소개를 좀 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 얼른 또 박세익 전무님과 함께 네. 네. 지금 시장 점검 및 투자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자, 함께 해 주신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엔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 회사. 그다음에 금융 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